지하철역에 불이 났어요. 유난의 가족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전동차에 불꽃이 붙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전동차의 연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갔지만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전동차 안에 갇힌 상태가 됐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침착하게 출입문 옆 수동 개폐기를 이용해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했는데. 어, 열렸다! 열렸다! 저기요! 여기! 여기 문 닫았어요! 엄마 나 숨쉬기 힘들어. 긴급상황! 안전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라! 긴급상황! 시간정지! 안전대장! 출동! 긴급상황! 소환! 자, 지금처럼 지하철역 안에 연기가 계속 번졌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번, 소화기를 찾아 불부터 끈다. 2번, 무조건 빨리 역을 빠져나간다. 3번, 코와 입을 막고 줄을 서서 나간다.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났을 때 소화기를 찾아서 불부터 꺼야 했어. 그러니까 나는 1번이야, 1번. 나는 학교에서 줄을 서서 나가야 된다고 배운 것 같아. 나는 3번. 나도 3번. 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역을 빨리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저는 2번이요. 헤헤, 뭔 소리야. 소화기를 찾아서 미리 불을 껐어야 된다니까. 1번, 1번. 자,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3번! 코와 입을 막고 줄을 서서 나간다! 어휴, 뭔 소리야, 시방! 왜요?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연기요? 네.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불이 났을 때 화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기에 의한 질식이라고 해요.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 가스를 마시게 되면 15초 안에 정신을 잃어 대피조차 할 수 없고 숨을 쉬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하는데요. 수건이 없을 때는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마시지 않으면서 빠르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나가야 합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모두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먼저 옷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와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네, 자세를 낮추고
네, 잘했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저런 승객구 장비함을 발견하면 방독면을 꺼냈으면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방독면은 방독면 안과 밖에 있는 마개를 떼어내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방독면 안에 넣고 호흡구에 입을 꼭 닿게 한 다음 끈을 조여줘요. 그런데 승객구 호 장비함에 있는 방독면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독면이 없을 때에는 생수와 수건을 사용해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연기로 가득 찬 지하철 여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김급상! 시간 되돌리기! 옷으로 코랑 입을 막고 유독가스를 안 마시게 조심해. 구 정비합니다. 그래 그래. 자, 하나씩 줘. 팬에 불이 났어요. 우와! 고기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겨? 아빠, 그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자니까. 됐어. 아,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먹는 맛이 있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고기 먹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아, 그러다 불 나는 거 아니야? 안 나, 안 나!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해먹은 줄 알아! 그치? 네! 아빠랑 남매 아니랄까 봐 고모도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 아유, 그럼 걱정 안 돼요. 에이, 고모 진짜 괜찮아. 이야, 삼겹살은 한 뭉텅이로 쌈장 싹 싸가도 그냥 아빠, 기름도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홍수다, 홍수. 뭘 홍수요? 야, 고기는 기름에 살짝 젖어야지 맛있어, 촉촉하게.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이 새끼들. 긴급상황! 긴급상황! 안전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라! 긴급상황! 시간정지! 안전대장! 출동! 긴급상황! 소환! 우와!
아빠! 왜? 물을 부으면 어떡해! 아유, 내가 그렇게 불이 커질 줄 알았나? 진짜. 아유, 미안해요, 나들! 우리 가족들이 삼겹살을 굽다 불이 났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이렇게 삼겹살 기름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뭘로 꺼야 할까요? 1번, 가정용 소화기로 끈다. 2번, 옷으로 끈다. 3번, 상추로 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소화기죠. 1번, 소화기로 끈다. 이 옷으로 끄는 게 좋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2번이요. 에이, 옷에 불 붙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3번, 상추. 뭐요? 오? 그럼 나도 3번. 2번. 1번. 1번.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상추로 끈다. 오예! 아, 근데 상추로 불을 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그 소화기도 있는데 상추로 왜 꺼요? 기름으로 붙은 불은 저렇게 상추와 배추와 같이 잎이 큰 채소를 넣어주면 불을 끌 수 있어요. 왜요? 기름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잎이 큰 채소를 넣어주면 기름이랑 산소가 만나지 않아서 불이 꺼지거든요. 저렇게 기름으로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산소를 차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런지. 아니, 다른 불들은 물로 다 끄는데 왜 물로 끄면 안 돼요? 삼겹살을 굽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요리를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을 끓이면 나오는 수증기처럼 공기 중에는 기름증기가 떠 있어요. 이 기름증기와 수증기는 서로 잘 섞이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이때 생긴 수증기와 기름증기가 섞여서 폭발하듯이 불이 커지게 된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왜 소화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가정용 소화기는 보통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끄게 되면 사방으로 기름이 튀고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를 낮춰 불을 꺼주는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추나 배추 같은 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프라이팬보다 크거나 딱 맞는 뚜껑을 덮어주거나 두툼한 담요에 물을 적셔 덮어주어도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어요. 또 베이킹소다를 부어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불을 쉽게 끌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상추나 배추같이 잎이 넓은 채소? 그리고 프라이팬 뚜껑, 물에 적신 담요, 그리고 베이킹소다.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불을 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불을 끈 뒤에는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소화기는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네! 응급상황! 시간 되돌리기! 돌아왔다! 불이 나, 침착하게 상추를 던져서 불을 끄고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끄고 그리고 불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